지용 씨가 어르신 날로 한번 노래를 불러주세요. 야, 여러분들의 앞에서 딱 보시면. 자, 자, 자. 와. 씨는 혹시 이제 승리 얘긴데 네. 승리 군은 이제 어려서 미성년자였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랑 탑이랑 태양 군이랑 형들 네. 술 마실 거니까 너 먼저 자라. 네. 아, 굳이 올라오더라고요. 무슨 급한 굳이? 일이 있는지 올라. 아 더. 하더니 막 마시더라고요. 아 오자마자 바로. 오자마자 갑자기 마시더니 취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탑. 형인데 예. 탑한테 이제 탑이 그때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. 예. 예. 근데 탑 형!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호되게 혼날 뻔했는데 제가 비염이 있어요. 아 이거랑 비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? 아 그러니까 제가 비염이 있어서 냄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료수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마셨어요. 기분 좋은 거 같아요. 나 진짜 그러지 마세요. 아, 음악이 거짓말이 흘러나오더라고. 딴따란딴. 아, 형. 빅뱅 대박 히트곡 아니에요, 이거. 하면서 탑 부분 나오는데, 형! 형, 이거, 이거! 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어쩌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, 이렇게. 아, 아니, 하나같이 그, 뭐, 일단 얘기해 주시는데. 신호 한 잔씩 합니다! 잘한다. 부끄러우셨나요? 아니, 너무 재밌었는데 예, 예. 아, 저 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그래서 아, 제가 이거야 센스가 있으셨어요. 제가 답가를 준비했습니다.